다시 한번 물어보죠. 네,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네, 평이 뭐 좀 뭐라 해야 되나, 엄마 아버지가 좀 따로 나가가 살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하나 해도 그,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집을 보고 왔는데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집을 해주게 되면 제가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울고시 빚으로 해야 되는데, 뭐 빚으로 해가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설령 살 수 있다 하면 사는 게 좋은 건지, 괜히 사가 내가 막 빚구대에 앉아가 막 힘들게 살고 막 또 빚 못 갚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재산도 뭐 또 다 그거 될까봐. 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 할 수 있어. 하도 됩니다. 살 수 있으면 사도 갚을 수 있겠어요? 네, 됩니다. 내년 운이 좋거든. 네. 제가 내년에 저 오피스텔 갖고 있는 그거를 팔락하거든요. 됩니다. 그것도 다 돼야. 돼요. 그럼 원래 사, 원래 내가 마음에 묻고 있는 집을 사도 손해는 안 보겠어요? 올해 운이 좋으니까, 올해하고 내년 운이나 3년간 운이 좋으니까 사고 팔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집을 쓰면 안 돼요. 수국이 지나가 버리면은 내한테 네. 목구 목이 이래 요 목이 들어오면은 안 돼요. 아, 그래. 뜨거워서 더. 한 20년 동안 운이 좋다 하시. 네. 근데 여기 물이 들어왔는데. 네. 여기까지는 그냥 요 사람이라는 것은 쭉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렇지 맞다. 한 해가 또 안 좋을 수 있어. 여기서 네. 인사신 형살이 걸리기 때문에 갓 재물이 갇힌다든지 내가 너무 뜨거워져서 돈이 날라가 버린다고. 그래서 요때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 지어야 돼요. 그때 가면 이제 올해부터 3년 안까지는 빨리 뭐 하는 일이지. 그렇죠. 요 1년, 2년, 3년 올해부터 지금 8월 8일부터 운이 돌아와서 8월 네. 8일부터 네. 딱 돌아와서 횟수 400만에 딱 돌아가서 이내 합의되니까 8월 8일인가 지금 8월 30일에 오늘 집 보러 갔다면서요. 어제 집을 보러 갔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8일부터 이 횟수가 들어오거든. 찬물이. 네. 네. 뜨거우니까 물이 들어온다고. 네. 그럼 이 인사 형대에서는 이 온도가 굉장히 뜨겁다고 그랬어. 네. 본인 술 먹으면 술 뜨거운 거 할 때 먹으면 안 되고. 네. 이 이제 횟수가 이 사회충 깨주는 게라 깨줘야 되거든. 네. 그럼 이게 횟수가 역마충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가라 할 수도 있죠. 같이 떨어지 살자 할 수도 있죠. 올해 마음 뭉기 내년쯤 되면 해결할 일이 생기고 올해 아마 될 겁니다. 맞아요. 뭐 사는 것도 괜찮다 뭐 이기긴 해. 그렇지. 요때 네. 2019년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달 예. 네. 그때 요 아주 물기가 강하거든요. 예. 예. 약간 이렇게 사요. 이 사주는 불이 굉장히 강해요. 불이. 예, 불이 막 엄청 실이 불 많다 하더라고요. 불이 강하면 폐가 기관지가 약하고 몸이 제일 먼저 치는 게 기관지거든. 예. 그 다음 뼈가 약하거든. 그 치아가 약하다고. 나중에 되면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물을 또 많이 들고 댕길까요? 물은 이제, 네, 물도 많이 마시면 좋고, 보리차 같은 거 마시면 좋고. 물이 많아가 좋은 거는 없어요. 뿌리가 많은 거는 이제 정렬적이고, 이제 정렬적이고, 이제 토로 태어났거든. 일단 네. 토로 태어났는데, 이때 양 내 주위에 전 뿌리 많단 말이다. 네. 그리고 내가 비밀을 쓴다면 비밀을 슬슬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입을 해가지고 너한테 덜 기쁜 거야. 그니까 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빨리 속전속결했거든요. 내 비밀을 내 스스로 드러낸다고. 그럼 일단은 뭐 요 지금 올해 11월 12월 1일날 그리고 지금부터 괜찮으니까 뭐 집을 사든 뭐든 나, 뭐 된다는 얘기시고 좋다 이 말입니다. 좋다 얘기지. 분명할 겁니다. 내가 집 안 팔고 싶어도 11월가 되면 누가 집 그 어디서 부동산에서 전화 온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고. 물이 들어온 이 사주에서. 아, 그래. 오피스텔을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제가야. 팔립니다.
그래야 11월 12월 달에.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돈 걱정은 그렇게 없는데 내년에 이제 아가 큰아가 저 기숙학교를 다녀서 군납금도 많이 나가고 내년엔 또 한 해 더 해야 되고 또 대학도 가야 되고 해가 돈이 좀 쭉쭉쭉 많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다 순탄하게 벌어 되겠습니까? 내년에 돈 많이 들어옵니다. 돈 많이 들어와요. 네. 돈 줄 사람 누가 돈 줄 사람 없는데. 속전 아니 돈이 갑작스레 들어오거든 이 사주는. 갑작스레 들어와요. 네. 누가 돈을 주세요?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빨리 내가 안 먹어보면 놈이 가져가 버리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먹어버려야 돼. 아, 먹어야 돼. 내가 버릴 거 있으면 빨리 빨리 돈을 빨리 벌고. 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조금 이해 안 돼. 누가 뭐 주다 하면 빨리 받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내가 돈 벌 일이 있으면은 내일 하지 이러지 말고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 해라 말이죠. 아, 버뜩버뜩 고민하지 말고. 인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성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이게 속전속결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좀 주위에 저를 좀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있네요. 엄마가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면 돼요 저는요. 누구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강한데. 네.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하락한 거 내가 보이기에는 짜증내면서 다 했는 것 같아요. 자식 말 잘 들으면 귀엽네. 아, 우리 애들이요? 네.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내 자식 복은 좀 있겠습니까? 애들은 저 멀리 떨어지고 공부하러 갑니다. 아, 멀리 가요. 네. 둘 다 딸이 둘이거든요. 그 집 앞 그릇은 토생동, 토생동. 여기 자식이 하나 있고, 요 자식이 하나 있거든. 아, 딱 둘이 있거든. 딱 둘 맞네. 금이 자식이라, 이게. 요 안에 사중에 경금이 자식이 있고, 요 사중에 경금이 자식이 딱 둘인데, 내년에 자식 문제로 자수가 들어와 좋은 일이 돼. 아, 맞아. 대학은 시험 잘 돼. 요 사주에서는 경금이 자식입니다. 네. 자식. 약이 판단해가 같이 약이가 판단해 금생수 수 요 자수가 무토에 보았을 때는 이게 재물이고 이게서 봤을 때는 불덩어리를 자수가 꺼준단 말입니다. 예. 그 자식 약이 잘 들으면 돼. 같이 언연하면 돼. 이 남자보다도 자식하고 언연하는 게 더 좋다. 아가 지가 원하는데 대학교 가고 하면 뭐 떨어져 살 수밖에 없지. 가는 집 서울 쪽에. 아이씨는 성격이 약간 행사 기질이 있고 욱하는 성질이 있고. 아, 욱해. 버릇 까감 지르고. 예, 네, 성질 들어보여. 그래, 돈에 대한 한 번씩 집착이 있고. 돈에 집착이요? 이렇게 까감 지르는 거 잘하는 거죠. 억박 지르고. 행사 기질이 있고. 행사 기질이 있어. 그리고 약해. 약한 게 뭔데? 몸이 약하다네. 본인한테 본인보다 약하다고. 아, 저보다 기가 약하다고요? 아, 그래. 약하잖아요. 약하다 아닙니까? 돈을 벌어가 안 줘야지. 그게 신강 하니까. 돈 벌어. 약하니까 돈 안 주지. 돈 주면 본인한테 그 자존심 긁히는데. 그렇지요. 안 주지. 근데 제가 그 시부모님, 뭐, 그런 것도 나와요. 부모님 뭐 좀, 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이제 인수가 깨지려면, 저 시부모님은 이제, 여기서 재승인데, 시부모님 덕도 빼지를 않나? 시부모님 덕도 없어야. 몰라. 요 안에 이제 시부모님이 요 안에 시아버지가 요 있는데. 네. 뭐 몇 년 되면 뭐 말 놓을 수 있어. 그 뭐 문서 같은 데 놓을 수 있어. 올해는 좀 별로고. 몇 년 되면 올해야.
몰라 이번 추석 때 한 가보세요. 뭐라 하는 거 좀 좋은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선생님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그 남자 뭐 얘기 그거 한번 해보시죠. 남자 무슨 얘기? 아까 뭐 남자 어떻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남자 성격? 예, 네, 남자 성격이래. 아니 아니 본인 남편? 아니요. 그러면? 제가 제 직업이 보면 이게 직업 아까 그거 해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 담당자도 네. 남자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올해부터 남자 새로운 그냥 남자 친구분이 좀 많이 들어오죠. 올해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네. 뭐 들어도 뭐 본인한테 약하니까 높이 수증기로 정발되니까 오래 가지는 못하지. 제가 그래 강합니까? 강하지요. 제 말 강해야 전신이 불인데. 아 그래. 산에 불 붙은 산이라고 지금. 산에 뿌리 붙었거든.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나긋나긋해지잖아, 지금. 이제 슬슬 나긋나긋해져야 그러면 이제 좋아진다는 그치. 얘기잖아요. 그럼 사주가 중화가 되면은 내가 재물을 얻었으면 재물을 얻고 직업을 얻는데 너무 강하게 열 덩어리면은 본인 쳐다보고 내가 내가 너무 참모형인데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모른데도 네. 자기만 자기 때문에 잘 된다. 네. 몇 년 좀 되면 아. 뭐 내가 너한테 소개를 잘했다든지 그 사람이 출세를 했다든지 그럼 인정해 주는 거. 한 달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소개 시켜 주는 거. 이 물이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야 돼.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 시원하게 해주셔요. 기문관살이 있어서 꿈자리도 잘 맞고. 그게 무슨 말이지? 꿈 제가 꿈을 꾸면 그게 맞다는 얘기네. 맞아 뜻이지. 아 꿈에 좀 불길한 게 있으면 좀 피하고 뭐 좀 운 그런 게 있으면 뭐 복 그거 복권에서. 기문관살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주적학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예, 나 이거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이래 하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상상도 하고. 하여튼 기문관살이 있어. 내 마음의 귀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그게 예리하다면 촉도 있고 네. 눈 볼 줄 알고 내 마음에 그게 뭐라 하나. 네. 관살, 기문관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이 내한테 도움 줄 사람이다. 내한테 해코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것도 또 촉으로 애가 판단하고 이래 또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승견지명이지.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부터 19, 20, 21 이렇게 역시 발동 심하게 예리하게 본데도 전에는 뿌리 붙어가지고 안 돼요. 아. 작년만 해도 복잡해서 안 돼. 네. 이 노수를 하고 이들어가지고 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깝깝했대도 그래요. 네. 올해부터 괜찮아. 아, 올해부터 괜찮아. 작년 무술년 18년도부터 이 노수를 하고 되거든. 그러면 막 저 불참증. 이 무술자가 들어오면은 네. 이 노수를 하고 되고 요새 이 노수를 하고 되니까. 불 붙은 데다가 또 불 붙으면 이제 그건 안 돼요. 16년대에는 병신년인데 16년, 17년 이때 내가 교통사고 안 나오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본인 제가 예 심 합니다. 17 원래가 19잖아요 18 17년대 맞으셨다. 제가 예, 그 눈길에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차가 돌았거든요. 내 혼차에 내 혼차 돌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예. 와 신년 감수했지. 그래 16년도 17년도는 죽을 운이 들어왔다. 이제 잘 살은 거면서 지금 좋은 길에 그래 이다부터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든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야. 뭐 일이 좋아진다 예. 풀린다 무조건 뻥하고 허풍 짚으면 나중에 덜퉁 나거든. 예. 그래 알았으면 딱 그래 고기 뭐 예를 들어 돈 없으면 돈 없다 뭐 이랬는데 뭐 괜히 뭐 있는 척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얘기하고 아니면 뭐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든지. 아, 입 다물든지. 차라리 입 다물든지. 네, 네. 예. 그러면 좋아요. 너무 솔직한 편이긴 해요, 저. 솔직해야 되지. 네, 그럼. 네. 그런 인증받아요. 너무 막 입 빠는 소리 해. 입 빠는 소리 하면 안 돼. 여기 들뚱나고. 아, 입 빠는 소리도 안 되고. 내가 허풍치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되면 들뚱나거든. 네. 딱 들뚱날 때 있거든. 열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불어버리거든. 아, 아, 나 볼 수도 있겠다. 예. 내가 나중에 되면 내가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너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오게 되니까. 아, 그렇지. 그래, 그거를 안 하려면 물이 떨어야 되는데. 하여튼, 괜찮아지. 하여튼, 발음만 하면 돼. 아껴야 돼. 말을 아끼고 발음만 하면 돼. 예. 그게 굉장히 힘드는데. 그 힘드네. 예. 말을 좀 아껴야 돼. 안 그래도 저 오늘 언니와 만난다고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예, 선생님.